안녕하세요, 호영입니다. 오늘은 머신러닝을 공부할 때 수학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수학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학 전공자로서 현재 컴퓨터공학 같은 전공을 한 친구들과 머신러닝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친구들이 수학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뭐 반대로 그 친구들이 잘하는 부분이 어렵기도 한데, 오늘은 수학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머신러닝이라는 방법론은 어쨌든 수학이라는 틀 위에 있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시면은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목적과 지금 현재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만약에 수학이 지금 하기가 버거우시다면은 아마 라이브러리를 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대한 어떤 파라메터 값들을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조절을 하셔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잘 하신다면은 그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엄청 잘 알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수학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지 라는 것은 사실 목적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만약에 라이브러리를 잘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여건이 되면 수학을 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어떤 방법론의 컨셉, 이 방법은 뭐 아트리를 쓰는 방법이구나, 뭐 이 방법은 뭐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방법이구나 등의 컨셉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방법론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라던가 취약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공부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각각의 차이점들이 어떤 게 있고 개념은 이러이러한 개념들이 있구나 라고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시다가 파라미터 값에 대한 이해라던가 어떤 피처에 대한 이해, 최적화하는 계산을 내가 스스로 튜닝을 하고 싶다면은 저는 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학을 공부하시면은 세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미분, 두 번째가 리니어 알제브라, 세 번째가 확률통계예요. 특히 이제 미적분학 같은 경우는 뭐 미분, 적분에 대한 개념도 나와 있지만은 벡터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미분 중에서도 뭐 테일러 우스라던가 뭐 오일러 메소드, 뉴턴 메소드 같은 어떤 수치적인 접근 방법을 가진 메소드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것도 잘 알면 좋죠. 그리고 딥러닝 같은 경우에 이제 백프로페게이션이라고 해서 미분을 통해서 파라메터들을 최적화시켜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어떤 평미분이나 전미분에 대한 컨셉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알제브라는요, 제가 봤을 때는 수학 내용 중에서는 아마 머신러닝의 가장 중요한 과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행렬 계산을 하실 거면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일일이 하나씩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매트리스라는 틀 안에다가 넣어서 같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매트리스에 대한 어떤 계산 방법을 잘 아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면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독립에 대한 뭐 이해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선형결합, 어떤 벡터 공간을 또 여기서도 이해할 수 있고요. 다양한 지식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 뽑자면은 선형대수에서 매트릭스 계산하는 법은 공부를 반드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확률통계는요, 베이지안 정리라던가 뭐 랜덤 변수, 뭐 여러가지 분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각각의 분포가 어떤 특성을 갖고 분포들끼리의 관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 그것까지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칼큘러스나 리니어 알지브라나 그다음에 확률통계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제가 도움이 됐던 과목은요, 해석학이랑요, 그 다음에 수치해석이에요. 이 해석학은요, 미적분을 증명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깊게 들어갈 때는 해석학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은 또 관련 내용을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numerical analysis는요, 우리가 미분 적분을 코딩을 할 때 그 리미트의 개념을 넣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적인 미분을 사용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유한차분법이라고 하죠. 유한차분법을 이용해서 오더를 이제 1차냐 2차냐 그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numerical analysis예요. 그리고 그리드를 어떻게 자르고 조정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 때
수치 해석 개념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입문자 분들께서는요 라이브러리에 대한 어떤 활용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의 컨셉과 그 방법론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차이를 많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싶다. 나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튜닝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다 하시면요. 칼큘러스, 선형대수, 확률통계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큘러스에는 미적분의 개념 이해, 그 다음에 벡터 연산, 그리고 뭐 테일러 복수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리니어 알지브라는 매트리스 연산, 확률통계는 각각의 분포, 어떤 분포는 뭐 가우시안 분포는 어떻게 생겼고 뭐 감마 분포는 어떻게 생겼고 뭐 베르누이 분포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분포들에 대한 특징 공부를 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확률 연산, 뭐 조건부 확률이라던가 아니면 독립시행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